내가 이래봐도 지금 섭취를 거의 한 3시간째 하고 있어요. 지금 해가 넘어갔어. 아, 구독.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랑 하루 잘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얼음집.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와.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기다가 얼음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할 수 있겠지?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보는데? 눈싸움은 해봤어도 얼음집은 처음이야. 와, 눈 엄청 많이 왔다. 발 빠지는 거 봐. 오, 미끄러워. 만세 왔어요. 태연이도 왔어요. 얘들아, 재밌어? 어쨌든 여기다가 이글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짐 좀 내려놓고 할 게 많다. 이걸로 얼음 벽돌을 만들어서 쌓을 거거든요. 한번 해보자고. 될란가 모르겠어. 이 눈이 근데 뭉쳐지나? 어,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부서지는 눈이다. 안 될 수도 있어. 이 부서지는 눈이라서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도전. 이거를 여기 딱 저 뷰 좋게, 어? 저기를 등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재밌냐? 야, 눈 진짜 많이 왔나 보다. 어쨌든 저 부분에다가 먼저 그 구멍을 좀 파볼게요. 토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눈을 좀 바깥쪽으로 치워보자고. 이게 내가 누울 수 있는 사이즈여야 되거든? 그러면 누워보면 되겠지? 가로로 대충 한 이 정도? 엉덩이 시려. 엉덩이 시려. 눈 들어왔어, 엉덩이. 대충 저 정도. 그러면 내 머리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네. 이렇게 사람 모양 있네. 이렇게. 이게 머리. 이게 어깨. 팔. 그리고 이 다리가 딱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파면 되겠다. 이 정도.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정도. 이 정도면 내가 누울 수 있는 크기가 나올 거야. 이렇게. 아, 벌써 힘들어. 아, 벌써 무진장 덥다. 너무 더운데? 이제 관건은 이 눈이 뭉쳐지나 안 뭉쳐지나. 이거 안 뭉쳐져도 골 때린다, 진짜. 안 뭉쳐지면 큰일 난다. 겁나 더운데? 자, 이제 이 눈을 여기 김치박스에 넣어서. 오씨, 안 빠진다. 됐다. 김치박스에 넣어서 빡 벽돌을 만들어 보자. 삽 있어야 돼. 해보자고. 아, 무릎 보호대가 아니라 허리 보호대를 차고 왔어야 돼. 아, 허리가 벌써 아프네. 자, 해보자 한번. 제발 뭉쳐줘라, 제발. 눈이 왔어요. 제발 뭉쳐줘 주세요. 네, 한번 테스트. 어차피 테스트 할 거면 이왕 하는 거 여기다 하자. 제발, 짜잔. 와, 안 되네. 눈이 안 뭉쳐지네? 큰일 났다. 이거 컨텐츠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럴 줄 알고 물을 좀 숨겨왔습니다. 이거 컨텐츠 실패하면 안 돼. 내가 이거를 위해, 어? 아주 그냥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지. 나와봐. 맞아, 나와봐. 이거 물 뿌려야 돼, 나와봐. 다시! 물 담아.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언제 하냐, 이거? 제발. 이번엔 되라. 제발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되라. 한 번만. 간다. 제발. 일단 눈 퍼. 겁나 퍼, 눈. 아, 삽도 하필이면 설삽이 아니라 공사판용 삽이라서 겁나 힘드네. 한 번에 다 풀 거 한 5번 퍼야 돼. 아.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댓글에 힘들다라고 하는 게 입에 뱄다고 하는데 와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죽어요. 겁나 힘들어. 난 항상 말하지만 언제든 지원자 받습니다. 대환영. 지원자 대환영. 해라. 아유씨. 겁나 넓었네. 안 돼, 이거 안 돼. 작전을 바꾸자. 이거 안 되고 차라리 눈으로 벽을 만들자. 이걸로는 내가 보기엔 택도 없어. 이거 안 돼. 눈이 안 뭉쳐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씨, 힘들어. 아, 힘들어. 잠깐만, 이거 말고 넉가래로 벽을 만들어 버리는 게 빠를 것 같아. 해보자고.
아, 휴. 오, 너무 좋겠네. 이제 넉가래랑 저 뭐야 설삽 두 개로 좀 해볼게요. 아, 필은 저 삽을 갖고 와가지고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한번 해보자고. 눈을 모아서 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우, 나뭇가지 왜 이렇게 많아 또. 아, 아우, 뭐야 이렇게 빻냐. 아니, 하필이면 또 자리를 펴도 이런 데 폈어. 나뭇가지 이렇게 많은 데 폈어 하필이면 또. 아, 이게 될까? 아, 이거 수영장 만들기에 이어서 두 번째네. 내일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아, 해보자고. 할 수 있어. 해봅시다. 죽겠다. 야, 죽을 것 같아. 우와, 겁나 높다. 땀난다, 땀나. 아, 모자 벗어. 안 돼, 안 돼, 안 돼. 모자 벗어야 돼. 오. 이게 왜 특전사들이 무통 벗고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가능하네. 이 더우면 할 수 있어. 나 지금 다 벗고 싶어, 나도. 너무 더워. 아, 에? 동룡이 구경 왔어? 야, 너 도와주러 좀. 에이, 새끼야. 다른 애들은 어디 있어? 몰라?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가서 놀고 있어. 너무 힘들다. 진짜 토할 것 같다. 아, 아, 힘들어. 좋았어. 그래도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벽이 나오잖아. 좋아, 좋아. 많은 발전이야. 아, 좋았어. 가보자. 자, 벌써 아늑해 보이지 않나요? 아주 아늑하구만. 다 했어, 다 했어. 어? 다 하기 뭘 다 해. 이거 소방관 친구 데려왔어야 되는데. 아, 죽겠다. 우! 아우, 진짜 퍼져라 좀. 아, 힘들어. 이 물을 뿌려서 얼음을 좀 굳혀야지 이게 단단하게 이제 벽이 세워집니다. 나봐 얘들아, 방해하지 마. 내 예술 작품 망가뜨리지 마. 야, 힘들다. 어, 거의 다 했네 이제. 이게 유튜버가 이렇게 힘든 직업이에요. 겁나 힘들어. 아, 죽겠다. 씨, 어지러워. 눈 돌아간다. 아, 애들 다 어디 갔냐? 나 버리고 갔어. 아, 쟤 저기서 구경하고 있어. 독립이 빼꼼이네, 빼꼼. 아, 야, 엄마한테 가서 물 좀 달라 해라. 그거 망가뜨리지 마라, 아빠한테. 너 일로 와. 너 나와, 너 무서워.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만세는. 이제 30cm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 이제 30cm만 더 올리면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지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했나? 진짜 많이 했어, 2시간 반. 아, 힘들다. 아, 앉았을 때 제 키만하게 만들었어요. 아, 야, 힘들다, 힘들다. 조금만 힘들어, 나와봐, 힘들어. 자, 좀만 쉬자. 잠깐만 들어가봐. 위에다가 이제 지붕만 만들어주면 이거 앉아서 포근하게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야야야야야, 야, 그만 좀 해. 내려가, 잠깐만. 내려가봐. 아, 힘들어 죽겠어. 어쨌든 이제 앉은 키만하게 만들긴 했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같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얘들아, 나 죽겠어. 잠깐만.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야, 진짜 어마무시하게 만들긴 했어. 너무 힘들어. 아,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가 이거를 왜 TV에서 봤을까?
내가 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봤을까? 내가 왜 사이언스 채널을 봤을까? 빙하에서 살아남기 왜 봤을까? 아, 이 남극에 대한 로망, 정글의 법칙, 남극편. 그걸 내가 왜 봤을까요? 미치겠네. 아, 인생 최대 실수다 이건. 그 수영장도 힘들었는데 거의 수영장 삐까쳐. 나 진짜 쓰러지기 직전이다. 아, 떠들지 말고 빨리 하자. 아, 눈도 안 쓸려. 이 나뭇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 여기서 포스 던져. 여기나. 여기가 하필이면 깨를 심었던 밭이라서 이 바닥에 이제 눈이 없으니까 깨에 자꾸 걸려. 그래서 넋가라지를 못해요. 아, 탈 것 같다. 아, 좀만 더 하자. 힘내자. 마지막 파이팅 하자. 불 태우자. 불타오르자. 내가 이래봐도 지금 탑질을 거의 한 3시간째 하고 있어요 지금. 해가 넘어갔어. 어? 아, 진짜 죽겠다 진짜. 씨. 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까지. 아, 친구분들한테 죽어가는 영상 하나 있다고, 사람 죽어가는 거 구경하라고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 한 개 빨리 입구만 만들고 접자. 어지러워 이제. 대단하다 진짜. 나도 미친놈처럼 왔네. 드디어 입구도 다 만들었습니다. 나 진짜 극한까지 갔다 왔어 지금. 정확하게 제가 11시 반부터 했거든요. 지금 2시 40분. 11시 반부터 했으니까 3시간 넘게 삽질했네. 이제 저기 지붕을 올려줄게요. 근데 이걸로 지붕이 올라갈라나? 생각보다 크게 만들었어 내가 지금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기 큰 천막 있는데 타프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택도 없네. 큰일 났다. 이거 바닥재로 쓰고 위에 딴 걸로 덮자. 아, 천막 가지러 가자. 에이, 아니 이게 눈이 뭉쳐지는 눈이면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다 부서지는 눈이라. 올라가 올라가 다시 올라가. 내려갑시다. 오, 뭐야 저거. 오씨. 산사태가 일어나. 깜짝이야. 낙석이 있네 낙석이. 이제 천장에 이것만 덮어주면 끝인데. 아, 타프가 너무 커. 이거 또 덮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지? 잘 덮어야 된다. 오씨. 아, 이거 텐션을 잡아야겠네. 처지니까 한쪽을 눈으로 좀 파묻자. 결론은 삽질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아, 진짜 씨. 아, 삽질을 또 해야 되네. 가자 가자 해봅시다. 마지막 이제 스퍼트, 막판 스퍼트다. 막판 스퍼트 가자. 파이팅 넘치게 합시다. 다 했어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안 돼. 아, 여기 깨밭이라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안 밀려. 아, 아파. 아, 너무 아프다. 아, 가자 제발 좀 갑시다. 가자고. 아, 진짜 몇 시간째 하고 있냐 이거. 아, 나무들 때문에 옆가래가 잘 안 밀려. 아, 밑에 그리고 이 깨 뿌리 이거 진짜 깨 안 먹어 이제. 아, 이거 아무나 따라하지 마세요. 온몸이 아프다. 온몸이 아파. 응? 손, 머리 뭐 그냥 다 아파. 허리. 이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지. 아우, 아 이거 진짜 뭐야? 무리가 이렇게 생긴 거 옥수수인가? 아. 드디어 완성 다 했다. 아,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극한까지 갔다 왔네. 아, 자 이제 저희 벙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빠라바밤빰 따라다란딴 따따라란. 우와, 야, 아이, 나와. 아이, 기어 들어가야 돼. 아유, 아이, 잠깐만, 잠깐만. 나봐. 아휴, 어우야, 근데 여기 따뜻하다. 왜 이렇게 하냐, 나봐. 아휴,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따뜻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따뜻해. 안에가 되게 바람도 안 불고
엄청 따뜻하게 잘 됐네요. 이게 이글루지. 오, 편하지? 좋지? 나와볼래 잠깐만? 그러면 밖에 있는 저기 뭐야 침낭하고 까는 거 그것들 좀 챙겨서 들어와 볼게요. 나가는 건 또 다시 기어 나가야 돼. 아, 나가자. 나가. 아. 들어가자. 들어가 봅시다. 아, 넣어봐. 다 들어왔어. 잠깐 나봐. 들어가봐. 안 들어가. 들어가. 삼각대가 얼었어. 어우, 안 들어가. 오,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좋은데 아주? 아, 빤스 잠깐 나와봐라. 이것도 좀 피게. 아, 나봐. 잠깐. 이걸 피고 이제 4시간이나 일을 했더니 배고파. 간단히 뭐 먹자고. 오늘은 생존 특집이다 오늘은. 아, 엉덩이 차워. 야, 너네도 여기 앉아. 야, 이거 하나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네. 여기가 이제 제 침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공간. 이쪽이 부엌, 제가 출입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조금만 누워서 쉬다가 이제 야생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돼. 채집해야지. 아이, 나봐. 자꾸 댐비지 말고. 그만해.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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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두해라. 아, 진짜 편하다. 아, 잠들 것 같아. 아, 루시 그릴스. 아,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어, 얘들이 죽는 거 아니야? 저기 차려야 된다. 나봐. 이제 식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채취를 해야지. 어? 애들이 뭔가 냄새를 맡았어. 여기 뭐가 있나 봐. 뭐가 있어? 어디 보자. 오! 고기를 채취했네. 고기를 채취했어요. 오늘 저녁은 이 갈비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그렇게 오면 안 돼. 기다려봐. 여기다 올려놨다가 또 집 부시는 거 아니지? 만세 조심해야 돼. 만세. 저기 있네. 만세. 쟤 조심해야 돼. 쟤는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화로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오자. 아까 그렇게 많이 보이던 나뭇가지들이 이제는 또 안 보이네. 쓸만한 게 Y자로 꺾어진 거. 베어 그릴스 형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베어 형 한번 베어 형 방식대로 해보자. 화로대를 만들어 보자고. 아, 이 연구동 토치니까 또 식당 안 파인다. 탑 어딨어? 눈으로 하면 되지 그럼. 야, 이 눈을 또 파고 있네. 이게 바로 빙하에서 살아남기지. 어? 이게 바로 빙하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그치, 이거지. 이거야 이거. 근데 이쪽이 좀 짧은데? 이거 안 되겠는데? 오케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좀 베어 그릴스 느낌 나나? 오, 깨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 이제 분무침 끝이다. 나와라 위험해. 나와 이렇게 위험할 때는 항상 제대로 화를 내줘야 돼요. 안돼. 나와 이렇게 좀 세게 해줘야 돼. 위험하니까. 야, 근데 불이 붙겠어? 나무가 다 젖어 있어가지고 안 붙겠는데? 타기만 하고 이렇게 나뭇가지 더 가져와야겠다. 이제 불 지필 준비는 다 됐고 이 고기를 꽂을 꼬챙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나뭇가지를 하나 갈아서 만들어 볼게요. 야, 나 이거 뭐 부시 캠프 컨텐츠가 되고 있냐? 아, 고기나 꼬먹자 얘들아. 이거 안 부러져 난가? 이 정도 사이즈면 될라나? 오케이, 됐어.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 어, 칼 너무 손잡이가 하필이면 또 스텐이야. 어우, 손 시려. 어?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먹어도 괜찮을 거야. 저는 옷도 안 오르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됩니다. 나뭇가지 대충. 어우야, 손 시려 죽겠다. 칼은 위험하니까 칼집에 넣어놓고 이 고기를 꼬챙이에 꽂아. 오케이. 오,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 여기 되겠는데? 한번 해보자. 야, 이거 한 점 먹기 더럽게 힘드네. 손에 기름 묻어가지고 손에 불 붙는 거 아니겠지? 좀 눈이 많으니까 뭐 그리고 바로 눈에다 손 집어넣습니다. 우리 그릴스 형은 이거 생으로 먹던데 난 참아 생으로는. 하여튼, 아, 그림 나와. 아, 그림 나와요.
아우 손 좀 닦고. 봐봐 그림 나오지? 그림 나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잠깐 꼬챙이 여기다 꽂아 놓으시고 이제 불 지피고 바로 먹습니다. 가자. 다 왔다. 오늘의 콘텐츠의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어. 우와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가스 약하게 틀어놓고 이게 올리는 게 빠르겠다. 난 먹어야겠어. 이 기름이 떨어지면서 또 익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오케이 완벽해. 아 사냈다. 우리가 사냈어. 다 같이 생존을 해봅시다. 그렇지. 야 육즙 터지는구만. 오 고기 익고 있어요. 어우 연기. 아 이게 소나무라 가지고 연기 엄청나네. 이게 나무가 젖어 있어서 연기가 많이 나요. 어 매워. 아 그림은 나오는데? 아 좋아. 집에다가 어? 이 딱 고기 직화에다가 저기 딱 뷰까지 딱 해 넘어가는 저기 뷰까지 저기로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기 하여튼 넘어가는 뷰까지 기가 막히구만. 그지 얘들아? 그지 루시? 별 관심 없네. 기다려봐 이것들아. 고기 구워줄게. 고기 구우면 또 너네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아, 야 진짜 잘 익는다. 미쳤다.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아주 그냥. 응? 불도 붙었어 이제. 아 좋아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무가 고로쇠 나무마냥 약간 물기가 있다. 물이 질질 끓 절절 끓는 게 보여요. 불이 잘 안 붙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건 좀 익었는데 먹어볼까?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거 가운데 거. 한번 맛을 봐보자고. 와 미쳤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동일바 넣어줘. 아직 안 익었어. 이거 좀만 익혀줄게. 진짜 맛있다. 야 꼬치를 하나 더 만들까? 그래야겠는데. 이 나무를 내가 뭐 이상한 곳에서 왔나. 향이 나냐 나무에서. 참숯향이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뭔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나 씨 위험해. 나 이게 상남자지. 아우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건 상남자보다 약간 원시인 느낌인데? 됐어. 오케이 주렁주렁주렁. 오케이. 아, 자 2차전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완성이 됐어. 완전 잘 익었어요 진짜. 대박. 이제 두 번째 식량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봐. 식었다 이거. 먹어. 옳지. 응 먹어. 대안이도 먹어. 대안이 동료 안돼 대안이. 아 허리 아파. 야야야 생고기 먹고 있냐. 그 내 식량이 엠마. 야 동립아 안돼 엠마. 아니 고기를 막 생고기를 먹으려고 바로 물어가 버리네. 나 안돼 엠마.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아유 생고기 자 먹어 가서. 애들이 육회를 좋아하네. 아우 허리 아파. 에 민국아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나 아유 다 먹었네 이거. 아유 진짜 오늘 저녁 이걸로 끝이다. 아 좋다. 그래도 이렇게 놀러 오니까 재밌네. 고기도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남자 식캠핑입니다. 이거지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거의 다 익었어 이제. 아. 아우 졸라 매워. 아우 매워. 어 겁나 매워. 어. 이거를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애들 다 주겠습니다. 아 너네 먹어라. 이 형 먹는 거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 오케이 안에 들어가서 먹자. 하나 둘 안돼 나봐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이성을 찾아 이성을 찾아 이성을 찾아 이성을 찾아 이성을 찾자 얘들아 얘들아 아니 아직 이성을 찾아 이성 네 얘들아 이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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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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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여기서 자도 되겠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따뜻해요 이래서 이글루에 사는 거구나 진짜 따뜻하다 아유 없어 이제 끝 아 없어 없다 잘 봐 확인해 없어 끝 진짜 없다니까? 끝 진짜 없어 끝이야 끝 아 힘들다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레전드 편이 될 거야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다 진짜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었어 오늘 와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미쳤어 내가 봐도 미쳤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더욱 재미난 얘기로 찾아뵐 건데 아직 이 윈터솔저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우 재미난 얘기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에휴 나와봐 아 나와봐 나와봐 그리고 불은 안전하게 덮어 다시 눈으로 걸음이 되거라 여기가 사실 바닥이 받치기 때문에 걸음이 될 겁니다 끝